안녕하세요. 홍대니백과의 태우입니다. 이피디오 쇼. 자, 최근 면세점에서 맥켈란 15 컬러 컬렉션 나왔죠? 그래서 맥켈란 15 컬러 컬렉션과 더블 캐스크를 비교해서 맛보고 하이볼을 만들어서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어떤 게 더 저희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맥켈란 15 더블 캐스크에 대해 알죠? 더블 캐스크가 버번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가 아니라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랑 유로피안 쉐리 캐스크 두 개를 쓴 거예요. 쉐리 쉐리네요. 그럼 컬러 컬렉션은 캐스크가 달라요? 컬러 컬렉션도 캐스크가 두 개 똑같아. 유로피안 쉐리와 아메리칸 쉐리 두 개를 써. 뭐가 다른 거지? 알코올함량이 다른가? 알코올함이 똑같아. 44%.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아메리칸 쉐리를 80에서 90% 쓰고 유로피안 쉐리를 약 10% 내지는 20%를 썼다 그래.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점점 맥켈란에서 유로피안 쉐리가 부족하니까 아메리칸 쉐리 비중을 높이면서 새로운 컬렉션을 낸 것 같아. 맥켈란 더블 캐스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번 영상 봐주세요. 그래서 이 15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12, 15, 18, 21, 30 여기까지 라인업이 다 나왔어. 자, 다들 아시죠? 아메리칸 쉐리 같은 경우는 떫은 맛이 적은 탄닌감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레몬의 시트러스, 그 다음에 바닐라가 특징이고요. 유로피안 쉐리는 말린 과일과 은은한 향신료가 특징입니다. 그거 알고 마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보면 여기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내추럴 컬러를 되게 강조했어. 근데 재미난 거는 맥15 더블 캐스크도 내추럴 컬러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긴 한데 분명히 맛은 다를 거란 말이지 가격도 큰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맛보고 어느 게 더 우리 입맛에 맞는지, 과연 맥켈란 애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을 한 자고 맛! 벌시다! 날시다! 즐거운 두 개 두 시간! 맥15 더블은 코피타 갈라스에 난 저 맥켈란 코르크 진짜 감성 없는 것 같아. 오, 나름 얘들 특허 있는 걸까? 나는 괜찮던데. 아니야, 그 호일을 따라라라라락 하고 뜯는 그 맛이 있지. 저거는 너무... 어, 그래? 아, 난 그리고 맥켈란 코르크를 되게 좋아하는 게 맥켈란 코르크는 헐거운 애들 잘 없더라고. 저렇게 생겼는데 헐거우면 안 되지. 어, 인조 코르크 아닌데 헐거울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헐거워. 자, 두 번째 컬러 컬렉션. 굳이 잔소 개수를 안 봐도 얘가 더 진한 게 보이죠? 이렇게 해봐. 어, 그렇네. 응. 그러면서 맥15 떨부터 기존 제품부터 맛보도록 할게요. 그하라 PD! 왔다 이 PD! 자, 레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레그 진해요. 색깔은 되게 진한, 약간 자줏빛? 갈색이 도는 황금빛? 어떻게 보면 붉은 계열이 섞여 있는 느낌도 있다. 응, 딱 봐도 그냥 쉐리 캐스트를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지. 자, 향 맡아볼게요. 응, 직관적인 쉐리 느낌, 뭐 건자두, 바닐라, 달달한 냄새가 캐러멜 쪽도 가깝고 아니면 약간 밀크 초콜릿? 어, 자두 냄새 되게 많이 난다. 그러니까 얘는 의외로 직관적인 쉐리야. 희한하게 사람들이 저 쉐리 위스키 추천해주세요 해서 맥켈란 추천을 하면 아, 맥더블은 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쉐리 느낌 꽤 강해. 청사과 느낌도 꽤 있고. 스르륵. 응! 알코올 치는 거 없고요, 아예. 직관적인 쉐리, 그 다음에 바닐라. 단맛은 되게 적네요. 어, 단맛이 그렇게 엄청나게 튀진 않은데 딱 밸런스 좋은 단맛? 그리고 약간 뜨뜨름한 맛? 그 맛도 있고 약간 시트러스 어느 정도 있고. 오, 신기하다. 내가 예전에 맥켈란 먹었을 땐 되게 달다고 느꼈는데. 그때는 이 PD가 싱글 캐스크를 많이 안 먹어봤을 때. 고도수의 싱글 캐스크를 안 마셔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피니쉬도 꽤 길고 피니쉬 뒤에 약간 무화과 느낌도 꽤 있다. 나는 초콜릿. 초콜릿. 계피? 응, 계피도 뒤에 있네. 맛있어. 제가 좀 전까지 쿠키 것도 왔는데 그 향이 좀 나네요. 달달하고 시나몬 향 나고. 자, 그러면 바로 컬러 에디션 맛보도록 할게요. 왔다 이 PD. 자, 레그 볼게요. 항상 비교심 할 때는 중간중간 물 드시고요. 15 더블에 비해서 레그는 좀 약해요. 어, 그러게? 어, 레그 왜 이렇게 약해? 이게 잔차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빨리 떨어진다. 색깔도 좀 더 연해요. 레그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자, 향 맡아볼게요. 아, 다르다. 다르네. 완전 달라요. 우선은 알코올 치는 건 1도 없고요. 얘가 좀 더 초콜릿에 가까워. 쉐리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 바닐라가 많이 올라와요. 향이 많이 약해요. 어, 좀 약하긴 해.
뭐 캐러멜 느낌도 있고 시트러스도 있는데 향이 같이 맡으면 더블에서 되게 느끼한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향은 좀 약하다. 하지만 또 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두 개 다 지금 동시에 뜯던 거라 에레션 딱히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자, 쓰륵 드르륵. 오, 완전 다르다. 컬러 에디션이 훨씬 달아. 아, 난 그리고 블라인드 하잖아. 같은 중류소라고 못 잡을 것 같아. 어, 완전 색깔이 다르다. 캐릭터 완전 다르고요.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반대지 않아? 어, 얘를 맛보면 딱 쉐리한 느낌인데 얘를 맛보면 쉐리보다는 버번 캐스크를 되게 잘 썼는데 쉐리가 살짝 묻어있다 이런 느낌? 바닐라 느낌 되게 크고요. 청사과, 서양배. 아까 반대라고 느낀 게 더블은 안 달고 약간 떫은 맛도 있고 초콜릿 향이랑 뭐 캐러멜 향이 많이 나면 컬러 에디션은 달고 약간 오일리하고 과일 향이 많이 나는 단맛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캐스크를 유로피안 쉐리를 많이 쓴 더블에서 과일 맛이 많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쉐리 쪽 과일 맛은 얘가 확실히 많이 나. 어, 뭐 건자두, 뭐 건포도 이런 거 많이 나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살구 느낌? 베리 같은 느낌 나죠? 살구, 베리 뭐 이런 느낌 많이 나네. EPD가 얘가 훨씬 달다 그러는데 저는 단 느낌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어. 다시 먹어볼까? 응, 아니야. 컬러가 더 달아. 아, 그래? 응. 우리 브릭스 측정하는 거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야, 이게 비슷한 맛에서 장단점이 와야 되는데 완전 다른 결이니까 야 이거 뭐가 맛있다고 말 못할 것 같다. 이건 그냥 취향 따라갈 것 같아. 이 PD는 지금 뭐가 더 취향이야? 네. 결정했어? 하나는 더블, 하나는 컬러. 하나, 둘, 셋, 더블. 컬러.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는 왜 더블을 줬냐면은 바디감이 더 좋아. 쉐리 캐스트기 때문에 쉐리 특징이 잘 살아내는 생각이거든? 확실히 더블이 쉐리 느낌이 확 강해요. 나 쉐리 위스키야 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오늘 내 입맛에 더블의 떫은 맛이 좀 받쳤어요. 살짝 떫은 맛은 있긴 해. 컬러는 되게 술술 들어가. 와, 그리고 지금 따라온 좀 됐잖아. 다시 맡으니까 얘가 바닐라가 엄청 터져. 진짜 아이스크림 위에 부어놓은 것 같다. 그냥 여러분 완전 다른 술이에요. 그냥 최대한 부드러운 쪽으로 민 건가? 엄청 부드럽거든? 되게 크림이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위스키 입문한 지 오래 안 됐다. 뭐 컬러 컬렉션이 더 맞을 것 같고 기존의 맥켈란이 좋다 하면 맥켈란 더블 캐스크가 더 나을 것 같긴 해. 근데 요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한번 사드셔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이브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죠. 그래서 하이브를 하고 선택해보고 결론 지어볼게요. 두 개 다 하이브 만들 때 1온스씩만 쓸게요. 더블 1온스 제거 바꿔서 컬러 1온스 두 개 다 탄산수 가득. 빌드했으니까 간단하게 얼음 눌러줄게요. 자, EPD는 컬러 컬렉션, 저는 더블 캐스크. 자, 스르륵. 스르륵. 요새 우리 비싼 걸로 하이볼 많이 먹는다. 행복해. 쉐리 느낌이랑 단맛이 되게 더 많이 놀라워. 이거 엄청 달아졌어. 아, 그래. 얘도 엄청 달아졌어. 챙기. 아니, 그만 먹고. 아니, 비교를 해봐야지. 스르륵. 저는 이번에는 컬러 컬렉션. 나는 결론 나왔어. 저도 정했어요. 하이볼 했을 때 더블이냐 컬러냐 하나 둘 셋 더블. 명불허전이네요. 바디감이 더블이 훨씬 좋아요. 단맛도 훨씬 더 올라오고 떫은 맛은 사라지고 과일의 단맛들이 더 잘 올라와. 컬러 컬렉션은 하이볼을 만드니까 좀 바디감이 살짝 조금 더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 단맛은 얘보단 더 올라와요. 과연 저 컬러 컬렉션의 포지션이 어딜까? 모르겠어 나도. 그냥 먹기는 되게 좋아요. 그냥 먹기는 되게 화사하고 달짝지근하고 술술 들어가는데 근데도 저는 그냥 먹기에는 저는 더블 캐스크가 좋고요. 근데 하이볼로 만드니까 둘 다 더블 캐스크가 더 낫다. 계속 오늘 결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어차피 면세점용이라 구할 수 있는 만 구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포지션 좀 애매하긴 하다. 가격도 비슷하다. 가격 정확한 가격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얘가 면세로 하면은 25만 원 돈? 그 정도고 얘도 그냥 사면 25만 원 돈일 거야. 아시는 분? 아니 지금 시중에 뭐 나와 있는 위스키 가격들이 막 들쑥을 낮추겠어. 이제는 진짜 딱잘 진짜 모르겠어. 아, 그래도 맥켈란은 맥켈란이다. 막 괜찮아요. 끊임없이 피니쉬가 계속 올라와. 분명 알았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이 피드 앉아서
마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PD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좋은 컨텐츠 찍게 도와주신 지율 아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해소됐나요? 진짜 궁금한 사람 많았을 거야. 왜냐면 맥켈라 매니아 진짜 많거든. 근데 면세점에 새로운 게 뿅 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얘만 시험한 게 아니라 같이 비교 시험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 찾아뵐게요. 피디수아! 영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야, 네가 뭐 이런 맛이나 저런 맛이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되게 많아. 아, 맞아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말한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로 바투 구매하지 마시고 가까운 바에 가서 한잔 드셔보시고 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면세는 뭐 어차피 못 드시겠지만. 자, 용바 이바. 자, 스르륵 스르륵. 아, 맥켈라이브 맛있어. 그래, 입이 싼 게 맛없으면 안 되지.